이번에 할 게임은 줌마스 맛있게 냠냠 추억의 게임이죠? 새 게임 방법. 시원하네. 5000점을 얻어라. 고개를 불판에 올리고 고개로 앞뒤를 적당히 익힌다. 익힌 고기는 오른쪽 접시에 넣는다. 기회는 총 5번. 이렇게 익어야 된다네요. 한우를 하나 봐. 시작해볼까요? 남은 시간. 구워야 돼. 벌써 타버렸어. 안 돼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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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가 안전빵이다. 먹어. 아, 탔어. 반은 안 익고 반은 탔어. 안 돼. 안 돼. 왜 타버린 걸, 그 잠깐 사이에. 아, 놔. 고기가 하나 남았는데. 지금이야! 아니네. 지금이야! 그래. 됐어. 나머진 망했습니다. 새 고기가 나왔네요. 좋았어. 아직 여유로워요? 아니, 왜 가운데 거가 먼저 있지? 꼬르르 아줌마 520점. 다시 돌아왔네요. 탔어. 두 개씩만 숫자. 두 개가 안장빵이다.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기가 신발처럼 보이는데? 아, 탔어. 버려. 아, 또 탔어, 진짜. 속상하게 왜 자꾸 타니. 아, 진짜. 아이, 망했어. 5000점 이외구나? 500점이 아니라. 야,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? 망했어. 망했어. 야, 이걸 깬 사람도 있을까? 꼬르르. 아니, 근데 저 정도만 먹어도 사실 괜찮은데.
아주머니 배가 좀 장이 크신가요? 소 잡으러 오셨나? 지금이야. 망했어. 야, 까탈스러워. 야, 한우면은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. 안 그래요? 야, 너무했다. 한우면 좀 타서 먹어도 돼요, 아주머니. 고기는 소중한 거니까. 아, 나 탔어, 또. 한 번에 다 구워버려야지. 에이. 어째서 네가 제일 두 번째로 했는데 왜 네가 탄 거지? 재군들! 재군들 죽으면 안 돼! 재군들? 야!